전적으로 꽤 쌀쌀하네. 응? 11월이잖아요. 무슨 기야? 오늘부터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홈페이지 보고 알았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엄마가 새벽부터 장을 엄청 보셨더라고요. 오케이, 좋았어. 뭐해, 최승경? 아,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3, 2, 1, 땡! 그렇지! 굿모닝! 에브리바디! 아이고,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다 잃기니 어? 다 잡은 범인 도놓치지? 아이고, 왜 또 아침부터 갈구고 그러십니까? 아, 박 부장님, 이제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겁니까? 이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다들 알아서들 해라. 자, 등자. 무슨 경기 들어와. 네. 뭡니까? 아, 저기 일단 오늘은 참수리 삼형제만. 어? 우리 이 형제는 기다리시고. 나는? 아, 그 소장님은? 네, 대장. 네, 대장. 아무튼 노인네가 꼽길라 그래. 노인네? 아, 지랑 나랑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어떻게 됐어요? 대포차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뭐예요? 아, 저기 사실은 엊그제 쫌박이 놈 잡았다 놓쳤거든. 차팀장이 수갑까지 채웠는데 아, 내가 방심하는 바람에. 네? 아, 이거 폼생 폼사 인간 박영수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그만하세요. 어쩌다가요? 아니, 그 차팀장이 차 가지러 간 사이에 웬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하고 그 대기하고 있던 배네 납치하듯이 쫌박이 놈을 싣고 갔단 말이야. 이 근처 CCTV는 다 본 것 같은데 흔적이 없으니까 더 찜찜하네. 전박이 납치한 거 진도현 씨예요? 형사들이 데려간 것도 아니고 납치당하듯이 끌려간 거 보면 거기밖에 없지 않겠어? 정말 그런 짓 저지를 사람으로 남았는데. 원래 죄가 죄를 부르는 거잖아. 자기를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겠지. 실례지만 혹시 화요일에도 여기 오셨습니까? 네, 제가 화목에만 이 동네 오거든요. 저 협조 준거 하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좀 확인하고 싶으면. 예.